네, 저보다 나은 구독자분들께서 레오나르도라고, 네 맞습니다. 그 모나리자의 작가 이름이 그 거북이 이름이었죠. 아. 저도 닌자고를 본 지가 오래돼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어제 인공지능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아니, 거. 나도 닌자고를 봤는데 모나리자가 있다는 게 내가 맞아. 인공지능이 어쨌든 우리보다 나아요 이제. 네, 인공지능의 그 로직 수준 무섭습니다. 저는 끄덕끄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아요. 네. 그냥 체포고 얘기하면 그냥 아 그게 맞나 보다. 저보다 나은 인공지능. 거기까지 갔어 제가 지금. 예. 자, 저희 두 번째 시간, 아, 기다리셨던, 예, 퀀트 투자자, 강한구 작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이게 되게 오래간만에 오네요. 아니, 아까는 진행만에. 진행을 하시고, 예, 네. 바쁘시죠. 오래간만에 뵀습니다. 네, 45분 만에 나왔습니다. 예, 예. 하루 저녁에 두탕 뛰는 거 거의 최초 아닌가 싶은데요. 대단하십니다. 네, 아, 뭐, 세 탕도 뛸 수 있어요. 네. 예. 아, 참, 정말. 자, 오늘 근데, 패널로 또 나오셔가지고 네, 그렇죠. 또 많은 네. 이야기를 또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예. 네, 저야 뭐. 그래서 할 말은 많습니다. 오늘 또 네. 너무 기대가 되고 또 퀀트 네. 하면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뭐 물론 퀀트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저희 또 전문가니까 또 어떤 부분을 또 지금 하락장에 또 보고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네.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뭐 고인플레이션 그리고 하락장 여기서 뭐 먹히는 게 뭐 있는가 뭐 그런 거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사실 제가 요거를 영상으로 한 2년 전, 1년 전에 찍은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 고인플레이션 하락장 무엇을 할까 고민했는데 예. 막 제 영상들을 막 뒤져봤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미 찍은 게 있었어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요번에 이제 가져왔죠. 네, 예. 가져왔습니다. 아, 이게 뭐 이제 요 내용 내용은 사실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하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퀀트 오브 더 이어 2020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2020년에 뭐 최고의 퀀트 이런 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논문을 두 개를 쓰셨어요. 그 첫 번째 논문부터 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좀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첫 번째 논문 이름이 The Best Strategies for the Worst of Times.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 예. 가장 좋은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예. 논문을 쓰셨어요 이분이. 아, 네. 독일식 발음이시죠? 네, 네 그렇죠.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아, 그렇죠. 영어를 참 말씀을 하면요, 예. 이 영어가 원래 그 영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 그거는 전부 다 이상한 슬랭이고 사투리일 뿐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제주도 사투리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예. 앵글로 색슨들이거든요. 예. 얘네들은 그 독일 북쪽 그리고 동쪽에서 온 그 야만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디서 그 영어를 배웠냐? 예. 독일 북쪽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는 거예요. 오리지널. 예, 네, 그렇죠. 제가 오리지널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여기까지 했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내용은 그 가장 최악의 순간에 이제 가장 좋은 전략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영문으로 보면은 이제 그 소위 8대 하락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락장이 블랙 먼데이. 그때 이제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하루 만에 다우존스가 23% 빠졌습니다. 예. 딱 하루 만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걸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IMF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IT 버블이 터졌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정위기 1, 2가 있었고 2018년 Q4에는 그 저기 그 미국이 처음으로 QT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코로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장이 와요. 그래서 사실 10번의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최근 네. 한 30몇 년 동안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가 먹혔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또 친절하게 또 저기 쳐놨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가장 위에 있었던 게 풋옵션입니다. 풋옵션. 근데 이게 당연히 풋옵션을 하락장에 사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0대 하락장에 그 저기 보면은 다시 또 좁아졌네. 거기 이제 42% 정도로 벌 수가 있었어요. 하락장에.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그 드로우다운 14%, 노멀 86%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년 동안 시장이 있다 고 하면은 한 86년은 횡보장 또는 상승장이었고 14년이 저 최악의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풋옵션들은 그 하락장에는 굉장히 수익이 높았는데 바로 옆에 보면은 마이너스 14.2라고 나오거든요. 예. 한마디로 이제 횡보장이나 노멀한 장에는 풋옵션을 사면 돈을 많이 잃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하락장에서 풋옵션은 돈을 벌고 상승장에서 깨진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풋옵션이 좋은 보험이기는 한데 근데 더 정상적일 때 너무 돈을 많이 잃기 때문에 별로 훌륭한 전략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롱 본즈라고 나오잖아요. 롱 본즈. 그 롱 본즈는 이제 채권을 사는 겁니다. 채권 매수. 채권을 매수했다면은 그 팔 때 하락장에 여섯 번은 돈을 벌 수 있었고 두 번은 돈을 잃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돈을 벌었고 이번 하락장에 돈을 잃었기 때문에 7대 3 정도 한 70% 정도 확률로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하락장에는 채권을 샀으면요. 예. 네. 근데 이게 언제가 안 먹히는 30%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하락장에는 그 채권을 샀으면 한 10.6% 정도 평균적으로 먹을 수 있었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제한 금액입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안 움직여? 옆에 보면은 3.1 그러니까 노멀할 때는 채권을 사서도 뭐 그럭저럭 돈을 벌 수 있었다. 하락장에 좀 더 많이 먹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채권이 이제 주식 하락장에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매번 통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미국의 주식과 채권의 상관성을 표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왼쪽 쪽이 보시면은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상관성이 높았을 때도 있고 낮았을 때도 있습니다. 이 낮으면 좋은 거죠. 왜냐면 낮으면은 주식이 박살날 때 채권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생기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상관성이 되게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갈 때도 있고 예. 같이 안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보통은 주식과 채권이 같이 갔다. 21세기에 다시 주식과 채권이 상관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따로 놀다가 요즘은 또 같이 좀 노는 그런 경향이 또 생겼습니다. 요즘.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그 채권을 사면은 주식이 떨어질 때 그게 프로텍션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다. 언제 안 되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은 네. 이제 금이 나옵니다. 금. 네. 금 같은 경우도 하락장 프로텍션이 그럭저럭 잘 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드로우다운이라는 게 이제 하락장. 네. 그때 금의 수익이 9% 정도 나왔습니다. 그 이제 인플레이션을 빼고도요. 근데 그 노멀한 장, 그러니까 하락장이 아닐 경우에는 금의 수익이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 가지고도 이제 그 10대 하락장에서 한 9번 정도는 해칭이 가능했고요. 88%. 네. 90%입니다. 90%. 네. 예. 저게 이제 8번 중에 7번이었는데 그 최근에 코로나 장과 지금 장에서도 금으로 해칭이 그럭저럭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90% 확률인데 예. 딱 한 번 안 됐을 때는 IMF 때 그때 안 됐다고 하는데 그 IMF는 사실 아시아가 망한 거지 전 세계가 망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락장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저기 보면은 왼쪽에도 주식과 금의 상관관계가 나오는데 예. 보통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박살날 때 금으로 프로텍션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는 뭐 사실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풋옵션 뭐 당연히 좋은데 예. 상승장 별로이고 골드. 뭐 골드가 이제 프로텍션이 꽤 된다. 예. 채권도 될 때가 꽤 많다. 네. 근데 여기서 서프라이징한 게 나오죠. 이제 여기 추세 추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추세 추종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그 여기서 말하는 추세 추종은 저기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추세 추종이 있는데 예. 예를 들면은 한 달 추세 추종이 뭐냐 하면은 최근 한 달 동안에 올랐던 놈을 매수를 하고 최근 한 달 동안에 떨어졌던 놈을 공매도 하는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 달 추세 추종이라는 거는 최근 예. 석 달 동안에 오른 놈을 매수하고 예, 떨어졌던 놈을 공매도 한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놀랍게도 정말 이 특히 한 달과 석 달 추세 추종은 100% 통했습니다. 야, 네. 100%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상승장일 경우에는 막 예. 주식이 올랐다가 좀 이제 떨어졌다가 눌림목하고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데 예. 하락장이나 사람들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빡빡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한마디로 거의 못 버티고 팍팍 떨어지는 예. 거. 최근에 그때, 그런 상황이죠. 예,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한마디로 늘 하락장은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저 하락장에 추세 추종을 한다. 그 말은 그 예를 들면 원자재처럼 요즘에 그나마 오르는 거를 사고 또는 나스닥 같은 팍팍 떨어지는 거를 공매도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죠. 저는 솔직히 공매도 ETF가 뭐인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S&P 500은 SH라는 ETF가 있거든요. 나스닥도 분명히 뭐 있을 겁니다. 이버스 ETF 같은 거. 그런 거를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저기 그 드로우다운 14%에 보면은 예. 수익이 되게 높게 나와요. 22.5, 29, 25.1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하락장에 저 추세 추종 전략이 수익이 굉장히 높고요. 그 노멀한 장, 그 한마디로 횡보장이나 상승장일 경우에도 요 추세 추종 전략이 돈은 그럭저럭 벌어옵니다. 돈은 그럭저럭 벌어오는데 하락장에 오히려 수익이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사실 뭐 인버스를 많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3배짜리를 해서 문제죠 사실. 네? 3배짜리. 아, 네. 그쵸. 저거는 3배짜리로 한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1배짜리로 한 것 예, 같은데. 예. 네. 근데 사실 뭐, 저거에 3을 곱하면 더 수익이 높아질 수가 있기는 그렇죠. 하겠죠. 예. 네. 그래서 그 오히려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에는 저런 그 추세 추정 전략. 한마디로 오르는, 그나마 오르는 놈을 매수를 하고, 빠바박 떨어지는 놈을 공매도 한다. 한마디로 정말 추세를 따른다. 이게 사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맨날 그렇죠. 이제, 아, 그거. 뭔가 반등이 올 거야.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까 예. 반등하니까 좀 전부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퀀트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숫자를 실제로 분석을 해보다 보면은 이렇게 오히려 그 추세가 떨어진 추세면은 인버스를 쳐가지고 팍 들어가는 게 더 네. 수익이 잘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강호구 작가님께서 예. 제 글로벌 라이브는 사실 저희가 그 데뷔하고 나서 처음 찾아와 주신 예,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마도 예. 구독자분들 좀 놀라고 있는 게 저희가 평소에 텐션이 약간 저희가 느릿느릿한 텐션인데 오늘 텐션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서 예, 아마 예. 새로운 그 낯섦을 약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다른 분들은 훨씬 이거보다 좀 슬로우하게 하시네요. 네, 예. 근데 저희도 이런 텐션 굉장히 좋아하고 아, 예. 중간 흐름을 약간 정리하면 예. 결국 이제 퀀트의 대가가 네. 이런 하락장에도 대응할 수 있는 8가지 전략을 준비하고 그 8가지 전략을 다 테스트했다는 의미신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중에 네 번째 전략까지 나온 건가요? 그렇죠. 사실 나머지 전략들이 있는데 네. 그게 사실 개미 투자자들 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전략들이 있어가지고 네. 몇 개는 제가 뺐고 아, 예, 그래서 제가 한 개 지금 풋옵션이랑 그 채권이랑 금이랑 그리고 추세 추정 이렇게 지금 넣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그 네 개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게 봐야 될 건 추세 추정이다. 네, 그렇죠. 로 볼 수 네.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추세 추정을 개인분들이 만약에 그걸 전략으로 선택한다면 네. 실제로 구현하기가 가능한 건가요? 예, 별로 어렵지는 않죠. 왜냐면은 네. 사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버스 ETF들도 되게 많거든요. 물론 한국도 몇 개 있습니다. 인버스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사실 필요한 거는 인버스 ETF랑 그냥 ETF 자체를 매수하는 이거 두 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볼 게 그거죠. 최근 한 달 또는 최근 석 달 동안에 어떤 ETF가 그나마 올라줬는가. 그럼 그 올라주는 그놈은 사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사실 지금 떠오르는 거는 DBC 그러니까 원자재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럼 최근에는 주식도 별로였고 채권도 별로였고 금도 사실 뭐 좀 그랬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그럼 여기 좀 중요한 게 이 네. 추세 추종이라 함은 대상 자산을 뭐 S&P 500이나 나스닥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맞아요. 전부를 보고 원자재 오르면 원자재를 따라가고 금이 오르면 금을 따라가고 그쵸. 뭐 유가 올라가면 유가를 따라가고 대상 자산 넓게 보고 추세 추종을 하는 맞아요. 그래서 이 하압이란 양반도 네. 지금 50개 시장을 사실 봤어요. 대상 자산 그러니까, 50개. 예. 예, 그러니까 외환도 네. 있고 주가 지수도 있고 채권도 있고 농산품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금속 선물도 봤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팩터가 되게 많은 거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 주식뿐만이 아니라 딴 자산군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 분명 오르는 자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걔는 매수를 하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S&P 500과 나스닥은 꼬락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애들은 공매도 하고 요게 이제 추세 추정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추세 추정 전략이 전반적으로 그냥 상승장에도 잘 통하는 전략이기는 하거든요. 잘 안 통할 때가 횡보장. 왜냐면 횡보장이라는 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를 따라갔는데 내려갔어. 진장. 또 올라가서 따라갔는데 내려갔어요. 진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기 횡보장에서는 잘 안 통하는 전략인데 네. 상승장 엔드 하락장에는 꽤 잘 통하고 특히 하락장에서 좀 잘 먹힙니다, 이게. 이거를 이제 이 하브의 아저씨가 이제 발표를 하신 거죠. 하고 근데 여기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네. 안 끝났죠. 야, 네. 안 끝났습니다. 아직 네. 시작도 안 했죠.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네. 시작도 그렇죠. 안 했죠. 계속 그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예, 예. 그럼 지금 그나마 주식 시장을 이제 그럭저럭 해칭할 수 있는 것이 채권이 있었고 금이 있었고 추세 추종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좀 그림 좀 바꿔 주시면요. 네. 네. 여기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요게 그 각각 자산군들의 상관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게 바로 채권, 금, 추세 추정 그건데 얘네들끼리 상관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도 사고 금도 사고 추세 추정도 같이 했다면은 이 셋 중에서 한 놈이 잘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이 떨어지는데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세 놈들도 다 따로 노는 자산군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셋을 주식과 같이 하면은 예, 임팩트가 상당히 있다라는 게 네,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2년 전에 제 유튜브에서 보셨으면은 이번 하락장을 다 비껴 가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좀 늦으셨다 하면은 다음 하락장을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하락장. 네. 그렇죠. 하락장 채권, 금, 추세 추종.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하락장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네? 언제 올지.
언제가 하락장인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게 예. 문제이고 사실 저도 맨날 자산배분 하는 이유가 예. 우리가 사실 주식 상승장을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자산배분을 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주식만 사면은 되는 건데 예. 사실상 그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권과 금이나 뭐 이런 추세 추정 같은 거를 같이 해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식 하락장에 대비를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그 제가 그 혹시 한국 주식 과 미국 주식에 대한 비교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지수가 사실 예전부터 물론 뭐 그 중간 중간에 지금과 같은 하락장이 있었지만은 네. 장기적 추세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제 추세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지수로 가게 되면 미국 시장의 어떤 매수로 가는 게 확률적으로는 퀀텀 확률적으로 더 높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예.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최근 10년 수익만 보고 예. 미장은 좋고 이제 국장은 XX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사실 20년 수익을 보잖아요. 2000년부터. 그럼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랑 수익이 거의 똑같습니다. 아, 네. 거의 똑같아요? 네, 거의 똑같고요. 예. 그거를 한 40년, 50년을 넓혀봐도 거의 똑같습니다. 네. 아. 이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사실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을 분석을 하면은 사실 미국 기업들이 좋기는 해요. 걔네들이 ROE도 훨씬 더 높고 주주 배당이나 뭐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해주기는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비쌉니다. 네. 아. 네. 그리고 한국 기업은 솔직히 별로 해준 게 없거든요. 그 배당도 어떻게 하면 안 주려고 하고 사실 뭐 이상한 회계 장난도 많이 하고 다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주식은 기업이 좀 질이 많이 떨어지지만 예. 그 대신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고요. 예. 미국 기업들은 기업이 멋지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다 밸런싱 아웃이 돼요. 그게. 예. 네. 그래서 절대로 뭐 미국 주식을 사면 무조건 오르고 한국 주식은 한 떨어진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또 뭐냐면은 여기 이건 자료를 안 준비해 왔는데 네. 이게 그 분명히 선진국 사이클과 개도국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 10년 동안에 한 11년 2011년부터 지금까지는 선진국의 주식 수익률이 개도국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그 바로 또 그 전 10년 동안에는 개도국이 선진국을 완전히 압도했어요. 어. 네. 90년대에는 또 선진국이 개도국을 압도했고 또 한 90년대 초반까지 그때는 또 개도국 수익이 훨씬 높았거든요. 아, 그게 많이 네. 크로스가 이렇게 되면서 네, 크로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크로스가 된 다음에 이제 선진국 주식이 개도국 주식을 완전히 압도한 지 10년 돼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 갭이 이만큼 나 있습니다, 사실. 아.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개도국이 잘 나가고 선진국이 네. 떨어진다라는 말은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5년, 10년 텀으로 보면은 개도국의 기대 수익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죠, 지금은. 아. 네.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네. 네, 다시 또 그러면은 그지? 작가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 정말 또 저도 투자 시장에 있지만 신선해요. 왜냐면 퀀트 투자는 사실 저 역시 증권 현업에 있지만 증권 현업에서 고객분들과 퀀트에 대해 얘기 나누는 기회는 잘 없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 퀀트의 그 우리 일반화 보급화를 우리 작가님께서 이뤄내고 있는 게 아닌가. 퀀트를 하세요, 여러분. 네.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그렇죠. 네. 아니 일전에 이거 뭐 저희 사석에서 밥 먹었는데. 그때 말하셨던 거를 방송에서 하시니까 네. 되게 그때 거침없이 얘기했었는데 너무 신선하고 좋습니다. 예, 살아있네요. 정말 예. 라이브입니다. 네. 정말 라이브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 똑같은 하비 아저씨가 논문을 쓰셨거든요. 예. 이번에 또 The Best Strategies for Inflationary Times입니다. 이번에는 어. 한마디로 이분은 The Best Strategies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전략들을 좋아하시는데 예. 이번에는 Inflationary만 뭘 사야 되는가를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그 듀크 대학 박사님이시고요. 저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그 논문은 저기 옆에 있고요. 예. 예, 멋있는 분입니다. 네. 되게 예, 딱 확신이 차잖아요. 확신이 딱 차요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5% 이상으로 올랐던 경우가 1920년대 후에 8번 있었다고 하고 이번이 9번째 타임입니다. 지금 네. 7% 8%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주식과 채권은 망조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온몸으로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예. 채권이 인플레이션으로 갈 때 망조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예. 거기서 또 8번이 나오네요. 뭐 첫 번째 그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 두 번째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예. 세 번째 그 코리안 워, 그러니까 6.25 전쟁 때, 그 네 번째가 브레턴 우즈가 이제 끝날 때, 그러니까 예. 그 금 보니지가 끝날 때, 뭐 재밌는 댓글이 있군요 여기. 예.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펙 엠바고, 여섯 번째는 이란 혁명, 일곱 번째는 레이건 때문에 미국이 막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네. 여덟 번째는 그 중국 수요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아홉 번째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예.
결론적으로 평균을 내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주식과 채권은 참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를 지금 온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러면은 이럴 때는 뭐가 좋은가? 실물 자산이 화려하게 귀환합니다. 사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뭐 사실 뭐 당연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금, 은, 원자재 뭐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또 저기 초록색을 보실 수가 있고 거든요. 네. 예, 초록색이 바로 인플레이션리 타임즈입니다. 한마디로 100년 동안에 한 19년이 인플레이션이었고 80년이 노멀이었다고 해요. 예. 그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보시다시피 저기 금은 보화 또는 저기 뭐가 있냐? 산업 원자재 그리고 예. 뭐 농물 곡물이라고 했죠. 예. 곡물 있고 제가 좋아하는 라이프스토크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동물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예.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네요. 아, 그리고 그 뭐야? 에너지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금과 은도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시기가 오면은 원자재와 금은이 많이 오르고 네. 이제 그렇지 않을 이제 노멀한 시기에는 얘네들이 별로 그렇게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예.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사실. 예. 제가 뭐 하나 질문 잠깐 드리고 싶은데 아, 뭐 나왔나요? 아까 이쪽 주식과 이제 채권이 망조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저 이제 퀀트 결과에서 네. 그러면 강 작가님은 네. 지금 요번에 이런 이제 하락장이 예. 오기 전에 네. 정말로 솔직하게 그 퀀트 저게 만약에 요번에 앞으로 이제 하락장이 올 거다. 네. 라는 게 뭐 두세 달 전에 아, 근데 팔았네요. 그죠? 뜨나요, 이게? 이렇게? 저는 4월 22일에 다 팔았는데 4월 22일 날. 네, 근데 그거는 요거 때문에 판 게 아니고요. 예. 저도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던 걸 까먹고 4월 22일 이후에 발견을 했거든요, 이거를. 근데 저는 그때 왜 팔았냐 하면은 제가 늘 말하고 다니는 11월 4월 논리. 예. 예. 그러니까 11월 4월에는 주식 수익이 되게 높고 예. 5월 10월은 별로다. 그거 때문에 4월 22일에 팔았어요. 예. 아. 그 후에 팔고 나고서 제가 이거를 발견했죠. 아, 씨, 내가 이거 왔다면 몇 달 전에 더 팔았 있었는데 뭐 생각했죠. 네네. 아 본인이 까먹어서. 아 저도 영상 700 몇 개 만들어가지고 네. 다, 만들고 다 까먹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레이 달리오가 이제 튀어 나오십니다. 네. 레이 달리오. 네, 달리오 예. 형님이 튀어 나오시는데 이제 저 책이 지금 최근에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요즘 이제 나온 것 같거든요. 저 책이. 네, 저 책 이름이 아 뭐였더라 그 아, 까먹었는데 네. 지금 이제 새로운 책인데 네. 거기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6040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60% 주식 40% 채권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안 될 때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안 될 때 그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빨간색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6040 포트폴리오가 네. 안 먹히는 구간인데 그때는 저 파란색이 6040 포트폴리오를 구제해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금이에요. 저 그러니까 한마디로 6040 포트폴리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망할 경우에는 금이 어딘가 짜장 나타나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게 레이 달리오의 이론이고 예. 그래서 그렇게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소리가 지금은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 아닌가. 사실 채권 금리가 3%고 인플레이션 7, 8%니까 예. 실제로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예. 채권과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매력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물가 상승보다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스터프를 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터프는 뭔가 물건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가 많이 보인다라고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아쉽게도 그게 무엇인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쉽게 또 끝내요 이렇게 책을 읽는 예.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고. 네. 네 그리고 취미 자산도 괜찮았습니다. 취미 자산이라는 건 예를 들면 아트, 그러니까 뭐 예술품, 와인, 와인은 와인이고 스탬프, 우표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우표를 모으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아 많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코인 모은, 그러니까 옛날 그 주화. 아 그죠. 그러니까 예, 진짜 코인. 진짜, 예, 그러니까 진짜 코인.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 말고요. 네, 네. 진짜 그 만질 네. 수 있는 코인들. 네. 참고로 하비 아저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도 분석을 하셨는데 예. 이게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보호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 똑같은 논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과 비슷하게 예.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분은 검토 결과 검증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스터프도 잘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 이제 예술품, 와인, 뭐 스탬프 이런 것들도 인플레이션하면 가격이 같이 올라가겠죠. 네. 그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예. 여기서 또 뜬 것이 또 추세 추종이 나옵니다. 요 논문에서도요. 예. 네. 이거는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마디로 최근 한 달, 두 달, 석 달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그 비중을 둔 겁니다. 한마디로. 예. 그래서 여기서도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올 때 이 추세
추정 전략. 한마디로 최근에 많이 오른 놈을 사고 많이 떨어진 놈을 공매도 하는 이 전략이 꽤 잘 먹힌다라는 게 사실 또 이 논문의 핵심 결론이었습니다. 추세 추정을 하라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세 추정 전략은 하락장에서도 잘 먹히고 인플레이션 장에서도 잘 먹히고 그냥 보통 노말할 때도 그럭저럭 수익이 나옵니다. 네. 이제 여기는 이분이 이제 추세 추정을 채권 추세 추정도 했고 외환도 해봤고 주식도 했고 뭐 그 원자재도 했고 뭐 다 해봤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더 좋은 게 있어요. 네, 더 좋은 게 있어요. 추세 추정이 이제 그 이제 인플레이션이 한 나라에 올 때만 있고 전 세계적으로 덮칠 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나라 여기는 지금 이 사람이 미국과 영국과 일본만 보긴 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한 나라에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경우에는 추세 추정이 먹히기는 하는데 좀 덜 잘 먹힌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세 나라에 전부 다 인플레이션이 왔을 경우 미국, 영국, 일본에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왔을 경우에는 추세 추정 전략의 수익이 더 증폭이 된다라는 거를 이 양반이 밝혔습니다. 네. 동시에 왔을 때.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서 또 소름 끼치는 게 뭐냐 하면은 혹시 파울 튜더 존스 아십니까? 그분이 왜 그 옛날 옛적에 마켓 위자드 그러니까 시장의 마법사 책에도 등장하는 분이세요. 어떻게 유명해지셨냐 하면은 1987년에 그 블랙 먼데이를 피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이론상 자기가 차트를 막 봤는데 1929년 그 대공황과 1987년 차트가 너무 비슷하대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빨리 주식을 빼고 공매도를 치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신 그런 분이거든요. 다행히도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정신도 온전하셔가지고 계속 인터뷰도 자주 나오세요. 이분이 나오시면서 이분이 하신 소리가 지금이 1970년대와 많이 비슷하다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저 인터뷰는 저 김난태 채널에 그 번역본이 다 제공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저거. 그래서 이분도 근데 놀라웠던 게 동일한 결론에 거의 도달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this is so difficult time 하면서 이제 70년대로 너무 비슷 너무 어려워 해가지고 지금 그 주식도 고 밸류에이션이고 채권도 고 밸류에이션이고 진짜 투자하기 너무 어렵다 하면서 그래도 if you put that gun in my head 그러니까 이제 뭐 할 거야 하면은 그러면 자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추세 추정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인기가 별로 없어진 단순한 추세 추정 전략을 써라. 5년에서 10년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때. 왜냐면 이 하비 아저씨랑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퀀트도 아니고 백테스트를 안 했을 텐데 이분은 50년 동안에 실제로 투자를 하셨거든요.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온몸으로 체험을 한 거죠. 지금은 70년대와 비슷하다. 추세 추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금과 원자재 얘기도 하기는 했어요. 이제 70년대 걔네들이 한 번씩은 가졌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한 번씩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분은 이제 코인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자기 딸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막 그러는데 요즘 이제 뛰어난 애들은 개발자로 IT 회사에 가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회사로 가더라. 그래서 그쪽이 브레인과 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쪽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뭐 주장은 하셨습니다.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재밌네요. 저 제가 추세 이제 매매 예를 들면 제가 들어갔던 부분이 추세가 예를 들면 올라가서 제가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꺾일 수도 있고 그렇죠. 시장이라는 게 네. 그러면은 뭐 더 갈 수도 있고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떤 어딘가가 내가 이제 팔아야 될 어딘가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그거는 그냥 월말에 그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최근 3개월 동안에 얘가 수익이 플러스였어요. 그럼 매수를 하고 마이너스면 공매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월말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월말 기준으로 또 그 전에 한 달과 석 달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100원에 매수를 했어요. 얘가 왜냐면 최근 3개월 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 달 후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시간이 흘러서 한 달 후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6월 30일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3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은 올랐나 안 올랐나. 올랐으면은 계속 그 포지션을 갖고 있고 안 올랐다 하면은 이제 공매도로 넘어가거나 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너무 재밌네요. 진짜. 추세추종. 추세추종. 좀 시간이 되면 좀 이것저것 더 하고 싶은데 또 개인 왜냐면 이게 제가 3프로 방송인데 개인 방송으로 넘어갈까봐 여기서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다음 게스트 분도 기다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오늘 또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또 추세 추종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 퀀트 투자자 강한구 작가님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는 정말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나와주신 이제 강한국 작가님이고요. 불러주세요. 네, 자주 부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투자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평소에 이제 투자 시장에서 고객분들께서 어떤 상황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을 때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예, 사람들은 투자라는 게 이제 하나의 단어로 되었다 보니까 하나의 방식이 존재하고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투자자의 유형이나 스타일에 따라 정말 달라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음악의 조예가 깊진 않지만 오늘 보신 뭐 예를 들어서 저 최파구가 있고 또 이창구 선임이 있고 또 강하우 작가님이 있으면 제가 느끼는 이제 투자 스타일은 저는 비교적 좀 클래식 연주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전통적인 연주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지금 이창구 선임은 저는 재즈 연주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연주간의 약간 밸런스나 티키타카 그리고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일렉 네 아니요 그게 이제 이창호 선임님이고 아, 그래? 강한국 작가님은 제가 느끼기에 일렉트로닉에 가까운 느낌. 네, 저도 20대의 나날들 그 일렉트로닉 클럽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강한국 작가님의 스타일이 그야말로 약간 일렉트로니카처럼 약간 전자적이고 숫자적이라서 클래식에 속한 저 입장에선 가깝게 느껴지진 않지만 들으면 신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클래식 영역에서 정답이 퀀트 영역에서는 오답일 수 있고 퀀트 영역에서 정답이 클래식 영역에서는 또 오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로서 경험을 쌓고 그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간다면 자신이 어떠한 영역에 투자했는지 자기의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되는 게 정말 다양한 투자 전략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글로벌 라이브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면서 아 저분이 나랑 맞는 것 같다 또는 뭐 최파고가 나랑 맞는 것 같다 이런 게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클래식한 투자자가 있고 재즈한 굉장히 재즈한 투자자가 있을 거고 저런 일렉트로니컬한 그런 투자자가 있을 건데 투자자 각자가 자기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맞춰서 개발해 나가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굉장히 즐겁게 들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3부 이어갈 시간 됐으니까요.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 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